여러분들께 뷰티, 뷰티, 뷰티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또 제 얼굴에 하면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. 저희 더블디 군한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좋아요. 네. 저희 더블디 군이 저희 멤버들 중에 가장 피부톤이 밝고 화사하기 때문에 보세요. 화장했을 때 잘 보일 것 같아요. 우유예요, 우유. 네. 우유. 우유예요.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이 얼굴에 그 제가 하는 3단계 쉐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. 네. 자,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. 비포입니다. 지금 거의 뽀얀 상태예요, 뽀얀 상태. 네, 비포입니다. 네. 자, 이게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은 스머징을 할 때 보통 피부결 반대로 그냥 내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여러분 이거 용납 안 됩니다. 이거 진짜 용납 안 돼요. 피부결 따라서 이렇게 여기예요. 네? 아, 알겠어요. 알겠어요. 거기예요, 거기요. 이게 막 이쪽에 있다고 막 이렇게 내려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야. 반대쪽으로 쳐주셔야지. 반대쪽으로 쳐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옅은 거 먼저 가겠습니다. 자, 광대 밑 여기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?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? 여기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쳐줄게요. 한번 쳐주고 네, 안에서 밖으로. 여기는 사실 거의 티가 안 날 거예요, 여러분. 거의 티가 안 날 건데 이분이 좀 하얘가지고 티가 많이 나네요. 당황하셨어요? 네. 당황하시면 안 돼요. 피가 왜 이렇게 하얘? 지금 티가 나는 거예요? 네, 아 티가 나요, 티가 나요. 나는 봐도 잘 모르겠는데 네. 그냥 보면 다 똑같네. 이제 그 밑에 부분, 두 번째 라인, 자 이제 턱선 끝쪽 라인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. 정리를 해주고요. 네, 정리를 해주세요. 요쪽 광대 밑에서부터 턱 끝 라인까지 해주셨으면은 자 이제 여기 귀 밑부터 여기 라인까지 두 번째를 한번 쳐주세요. 과감하게 쳐주셔도 돼요. 저 근데 거꾸로 해야 된다고 해놓고 사 반대쪽으로 쳤어요. 습관이에요. 보이시나요? 아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안 보여요. 근데 반대쪽이랑 비교를 하면은 좀 티가 많이 날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옅은 라인으로 광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. 그 다음에는 이제 귀 밑부터 이 밑라인까지. 자, 한 번만 더 할게요. 네. 너무 조금 묻었어요. 자, 해주세요. 이때 중요한 게 이때 썼던 거 남은 걸로 여러분 올라옵니다. 올라오셔야 돼요. 남은 걸로 여기 눈썹 시작하는 부분 있죠. 눈썹 시작하는 부분에서 쭉 내리신 다음에 쏙 한번 해주시고 코 끝라인 있죠. 코 끝라인 바로 위에 선에 경계선에 한번 쏙 해주세요. 근데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하시는 분 있어요. 저는 진짜로 고인 줄 알았어요. 절대 안 돼요. 그거 절대 안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2단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. 그럼 이제 3단계를 가야 되잖아요. 좀 더 디테일한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친구는 이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친구가 하면 너무 까맣을 것 같은데? 별론가요? 몰라요. 나 분명히 엄청 진하다고 했어요. 이거 하시면 지금 분명히 자국이 남을 거예요. 근데 여러분 기다리세요. 지금 요거는 이제 끝! 전체 라인 있죠? 전체 라인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잖아요.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끝에 라인을 펜으로 따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제 마지막!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? 남자는 코가 생명이에요. 코가 생명입니다. 저희 더블디 군이 코가 이렇게 얇은 편은 아니에요. 그쵸? 컴플렉스인가요? 아니요. 아니에요? 네. 그러면은 요 코 끝라인이 날렵해야지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확 몰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한 분이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를 문의주시면 저희가 꼭 연락주세요. 1577-0000. 네. 자, 그럼 이 끝라인. 요거 카메라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? 요 카메라 한 번. 자, 이제 코 끝을 한번 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언제까지 네. 아니에요. 보세요. 자, 이제 앞에 한번 봐주세요.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시면 그치, 코 완전 찍어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지금 보시면 코끝 같아요. 코끝 완전 몰려 보이죠? 잘 됐나요? 저 거울 좀 보여주세요. 전 제 모습을 못 봐요. 일부러 내가 거울을 봤지. 저를 믿으세요. 자, 그러면 코끝 라인이랑 여기도 한 번만 더 쳐줄게요. 아, 내가 봤을 때는 도희씨 얼굴이 까만 게 이유가 있어요. 그냥 혼자 자꾸 치우니까 떨어지는 거예요. 아니에요. 아니 진짜 카메라 보세요. 이거는 진짜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돼요. 확 차이가 난다니까요. 지금 얼굴이 완성했대요. 네, 지금 코는 진짜. 근데 코는 지금 보시면 앞에 봐주세요. 코는 지금 제가 양쪽 다 했거든요. 좀 까만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날렵해졌어요. 이거 영상 리플레이 하셔야 됩니다. 이거 여러분 다시 보기
다시 보기 해주세요. 다시 보기. 여러분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? 저 제 얼굴 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어? 안 돼, 돼. 나중에 끝난 거 보세요. 아니요. 그게 근데 잘 나왔어요. 어, 잘 됐어요. 네, 잘 됐어요. 뭐가 달라진 거죠? 여러분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? 진짜라니깐요. 네, 아, 나 너무 속상해.